군생활 1년. 내 후임은 도대체 언제 생겨? 빈비니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피자는 15년도 7월 군번입니다.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한 뒤 후반기 교육을 거쳐서 수료하고 강원도 모 부대로 전입을 오게 되었죠. 전입온 달이 9월에서 10월쯤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병인 저는 선임분들의 군번 외우기 급급했고 그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방부대이고 통신부대라 잦은 주특기 훈련, 중, 대대, 전술훈련 등 전입 후부터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기준 조금은 무거워진 짝대기 하나가 추가된 일병이 되었죠. 아, 이거 무슨 네이버 사기 블로그처럼 이렇게 해놨어. 이때부터 후임들이 점차 생기고 당시 부대에 약 한 달 정도 부대 전입원 2등병들을 모아놓은 2등병 생활관에 자주 놀러가서 작은 경험이었지만 선임들의 훈련, 일상 얘기 등 하면서 점점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죠. 후임들이 생기니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말이죠. 행정반 방송이 나오면 가장 먼저 손들고 뛰어가고 기타, 작업 등등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2등병 생활관에서 각자 중대로 전입신병들이 넘어오고 막내에서 이제 땡땡일병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웬걸 4급 부대 전달 사항으로 3개월 동기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위 14년 중후반 15년 상반기까지 반발이 거셌지만 어쩌겠나요. 하라면 해야 되는 게 군인인데 물론 시행 후 바로 말 놓고 이런 건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가니 오히려 동기들이 많아져서 부대 분위기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1, 4, 7월 병사들은 불만을 오랫동안 가졌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일병 생활도 이제 꺾일 때를 바라볼 때쯤 15년 10월 군번들이 드디어 전입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리얼 제 후임들이었죠. 당시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전입 후 반년이 지나서 들어온 마투임이 생겨서 와 반년 동안 후임이 없어서 고생했네. PX에서 바구니 두세 개 꽉꽉 채워서 사주고 막 제 기억으론 정말 잘해줬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월일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로부터 3일 뒤 금요일 오후 대대장 교육시간 주말에 푹 쉴 생각에 모두가 설레하는 그날 또 새로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새로 부임 오신 군단장님께서 이제 병사들끼리는 6개월 동기제를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금일부터 6개월 차이는 동기다. 한순간 200명 가까이 모인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대장님도 좀 그랬는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꺼내시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정적이 흐른 후 곳곳에서 아이 씨 아 X같네 빡치네 아씨 에휴 등 온갖 욕설이 들려오고 앞에 거론된 제 바로 위 6월 선임들의 표정이 절제되지 않는 기쁨이 보였습니다. 한바탕 소란 후 서로 서먹서먹하게 된 불편한 주말이 지나고 일과 중에 화상회의 중 단장님께서 이 동기제 시행에 엄청나게 분노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엄연히 병사들도 계급이 존재하고 상하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군대가 돌아가는데 일병이 상병하고 욕도 하고 때리고 그런다고 하셨더라고요. 중대 내에서 이 동기제로 인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다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경우 7월 군번인데 제가 일병 2호 때 입대한 까마득한 친구들이 이미 저와 동기인 상황이었던 거죠. 일수로 보면 12월 말은 저와 170일 차이가 나더라고요. 금이야 오기야 했던 마두임 친구도 눈치가 없는지 뭔지 바로 말 놔버리고 그래서 1차 멘탈 나가버리고 아직도 눈이 간간이 내리는 강원도의 4월 경계근무를 마치고 행정반으로 총기 시건하는데 어리숙해 보이는 신병들이 쭉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2차 멘탈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와! 야 너희 신병이야? 와! 어? 이미 중간 대기 중일 때 6개월 동기제, 즉 1, 2병 계급은 거의 다 동기란 얘기를 들었는지 바로 말을 까버리고 너무 화가 났지만 부대 지침이 그러니 뭐라 할 수도 없어서 흡연장에서 몇몇 동기들과 함께 줄 담배를 피면서 화를 삭혔죠. 이 동기들도 4, 5개월씩 차이나는 동기들일 거 아니야. 위로는 5월에서 6월, 하늘 같은 선임. 밑으로는 12월까지 동기들이니 그 친구들의 잘못도 7월, 8월인 저희에게 고스란히 갈굼이 왔고 나날이 힘든 군생활을 보냈지만 사람이 신기한 게 시간이 다 해결해주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집은 제가 더 빨리 가니까요.
처음 적는 글이고 기억을 끄집어내서 적는 글이라 두서없지만 약 90%는 MSG 없이 제가 복무했던 곳에서 실제 겪었던 얘기들입니다. 썰랑썰랑 사랑 즐겨보고 있고요. 감사드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나라 지키는 군인들 화이팅하세요. 충성이라고 빈빈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아니 이거 야 이거 무리예요. 네. 1년 동계 동기제할 거면 그냥 병사들 계급을 뺏어버리지 그냥. 그 뭐하러 그렇게 그냥 다 2등병으로 하든지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다 병장행으로 하든지 뭘. 군대 무슨 뭐 6개월씩 이렇게 때려가지고 뭐 상병이랑 일병이랑 같이 말 까고 있고 병장이랑 상병이랑 말 놓고 병장 상병은 뭐 친해지면은 말 놓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일병 상병은 저렇게 되면은 업무를 어떻게 하지? 신기하다. 저는 약간 이렇게 같이 재밌게 노는 분위기로 내무실을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하도 갈굼당하고 하도 막 숨도 못 쉬고 막 일을 갈면서 살아서 나는 내 후임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서 존내 잘해주고 막 그냥 막 놀았단 말이야. 막 과자도 2등병 1병 할 거 없이 같이 막 내무실에서 그냥 막 갖고 와서 먹고 싶으면 먹고 막 지퍼 끝까지 올리고 싶으면 지퍼 끝까지 올리고 막 다니고 다 하라고 그러고 다 풀어줬어. 이제 애들이 막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고 그런다고 잡으래. 간부들이 잡으라는 거야 병사를. 미친 경우가 있나. 그래서 애들한테 하나하나 또 제약을 걸었어. 상병 몇 토봉까지는 이거 못 올리고 뭐 뭐까지는 고무링 그 뭐 저 위에까지 잔뜩 올리고 전투화 다 보이게 올리고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투화 위로 바보처럼 올리고 다니라 막 이러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진짜 수백 가지를 막 이제 애들한테 주입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애들 중에 이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제 분대장들한테도 그렇게 전파하고 중대 대대를 자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려고 간부들이 막 바짝 잡으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숨도 못 쉬는 애들이 이제 사건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풀어주라는 거야. 내가 병장 이제 말년 거의 다 돼가는데 이제 풀어주래.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씨. 내무실 들어와가지고 애들한테 야 다 앉아봐봐. 니네 내무실 들어왔을 때 이제 서로 반말해. 누가 여기서 누가 제일 형이야. 내가 제일 형이지. 그 다음 누가 형이야. 너 형이야 일병이야. 야 땡상병 너 얘한테 반말 너 형이라 그래. 반말하더라도 형이라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야 알겠습니다. 너 내무실 들어오면 다 형이라 그래. 내무실 밖에만 나가면 형이라고 하지 말고 알았지? 알겠습니다. 다 놀아 그러고 놀아 다 풀어. 야 그럼 뭐 할 거 내가 빨개 벗고 다니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이제 뭐 제약 없어 다 해 다 하래 그냥 다 해 그러고서 놓고서 나는 이제 뭐 놀다가 말년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전역했지. 한 두 달인가 세 달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 중대장한테. 아 중대장님 그랬더니 어 야 보고야 뭐 잘 지내냐 말해서 확 처음엔 이러다가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무슨 말씀이십니까? 야, 니네 소대 애들 왜 이러는 거야? 저 전역했지 말입니다. 뭐 문제 있습니까? 니네 애들 훈련 나갔는데 야, 일병이 상병한테 반말하면서 갈구고 있게 이게 맞는 거냐? 막 나한테 이래. 그래서 니가 이렇게 해놨지? 그래서 아닙니다. 지들끼리 친했는지 말입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아, 아닌데 넌데? 막 이래. 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사고 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반말하고 다닌다고 지들끼리 그래서 훈련하다가 나한테 걸렸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말고 영창 보낼까 뭐 할까 지금 생각 중이야 말. 아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원한 거 아니 그렇게 되는 거 원한 거 아닙니까? 미국처럼 미군들처럼 그냥 서로 반말 까고 지휘권자 있는 애들한테만 설설 기는 거 원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중대장한테 너스레 떨었더니 넌 나중에 한번 술 한잔 먹어 막 이러면서 아 제가 술을 왜 마십니까? 저 술을 끊었습니다. 너 새끼 너 막 이러면서 아 저 이제 민간인입니다 중대장님. 아 이제 왜 이러십니까? 저보다 형이시면은 그 형답게 이제 저 존중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저를 끌어버렸지.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왜 판타지를 왜 또 붕괴시키려 그래 그지? 결국 그런 중대장 그런 대대장 그런 사람들이 사단장 군단장 하다가 군단장이 6개월 때리고 1년 때리고 그래서 저렇게 몇 년 뒤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미군처럼 병사들끼리는 반말 까고 그냥 너스레 떨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때는 그 갖고 있는 그런 일병 상병 병장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경험치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병이랑 2등병이랑 일병이랑 상병이랑 아무리 뭐 6개월 동기제 뭐 1년 동기제 이렇게 해서 동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나중에 전쟁 실제로 터지고 그러면은 2등병이 1병 말 들어야 되고 1병이 상병 말 들어야 되고 상병이 병장 말 들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특히나 그 부대 내에서는 짬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 물론 저희 그 중대에서는 저희 이제 와이프 중대장님께서가 제일 높죠. 전 훈련병 지호 상병 보리 일병. 저도 6개월 동기제 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이나 개팬다모에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바